러시아군이 북서부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군 점령 지역을 활공폭탄으로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3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수호-234 전투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병력과 요새에 활공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활공폭탄은 옛 소련제 구형 폭탄의 날개를 장착한 개량형 폭탄으로 도시 및 항만시설 파괴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지상에 투하되면 반경 15m 넓이의 큰 구멍이 생길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러시아 국방부 측은 40여 초 길이에 해당 영상을 공개했지만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장갑차 호송대를 격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VPK 우랄 장갑차, BTR-80 장갑차, UAG-452 차량 및 지뢰 트롤이 장착된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 일부를 점령한 바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국군의 영토를 빼앗긴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3개월 넘도록 완전히 수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를 앞으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사용할 귀중한 카드로 보고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